안녕하세요. 보나기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낚시 포인트와 낚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갯바위 낚시도 하고 배낚시도 하고 하는데요. 배낚시의 경우는 보트클럽 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트클럽 배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보트클럽 배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보트클럽 배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보트클럽 회원권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가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트클럽의 장단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전국 어디에 가서도 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보트를 차에 끌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부두에 가서 키만 받아서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트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수리, 뭐 유지 보수 등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클럽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돈이 필요하죠. 초기 가입비가 필요해요. 초기 이거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원 그 멤버십을 유지를 하려면 매달 이제 월회비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트를 남이 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이제 낚시를 다녀야 됩니다. 처음에는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해보면 나중에 좀 운전하는 게 좀 많이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트클럽 멤버십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획득을 하는지 좀 그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인터넷으로 어떤 보트클럽이 있는 건지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럼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추려서 내가 이제 보트 멤버십 하고 싶다, 자료를 보내달라 이러면 이제 회원권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인지 이런 이제 자료들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 절차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제 초기 회원 가입비, 초기 엔트런스 피라 하죠. 이거를 내고 나면 그 클럽에서 이제 그 보트 세이프티 교육을 해줘요. 이게 이제 거의 하루 정도 걸리는 온라인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제 그 온사이트, 그러니까 클럽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 필기 시험을 쳐야 돼요. 그냥 그 자동차 운전 면허하고 비슷해요. 아주 뭐 상식적인 문제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기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하면 이제 보팅 세이프티 서티피케이션을 줍니다. 조그마한 카드도 줘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바다에 가서 그 클럽에서 나온 선장이 보트 운전을 어떻게 하고 그 부두에서 파킹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 반나절 교육을 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보트를 예약을 하고 가서 키를 받아서 이제 타고 나가서 배낚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처음에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아주 편하게 보트 낚시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비용이 가장 큰 문제죠, 그죠? 저도 은퇴 후에나 꿈꾸던 그런 꿈이었지만 낚시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자기도 뭐 비용도 같이 부담해 주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해서 좀 더 일찍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좀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이니셜 엔트런스 피가 드는데요. 이거는 클럽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 뭐 탈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것도 잘 고려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보통 한 3,000불에서 10,000불 정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 월회비를 내야 그 회원권이 유지가 됩니다.
보통 한 300불에서 한 500불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보트 그 보험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잘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낚시를 다니면 또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죠. 보트클럽 배를 이용할 경우는 부두에 가면 그게 도우미들이 배를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가 나갈 때 들어올 때 팁을 좀 얼마씩 주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 배 청소도 하고 뭐 그러는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보트를 이용하는 사람이 내야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두에서 그리 멀리 안 가고 한 2, 30분 정도 나가서 낚시를 보통 하는데요. 이렇게 한나절 정도 낚시를 하고 나면 한 15불에서 한 30불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트 수리인데요. 보통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을 경우는 보트 수리비는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뭐 프로펠러를 망가뜨린다든지 혹은 자기 실수로 보트가 망가진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되면 보트 수리비를 같이 내줘야 돼요. 보트 전체를 다 수리하는 비용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이것도 보험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코페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트클럽 배지만 아주 안전하게 사고 내지 않고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몇 가지 다른 뭐 질문들이 또 예상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보트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예약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통 배는 한 23피트짜리 배, 낚싯배입니다. 뭐 센터 콘솔이나 혹은 듀얼 콘솔 뭐 이런 종류의 배고요. 보트는 그럼 얼마나 자주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제한은 없습니다. 그뭐 시간이 되시면 1년 365일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직장이 우리는 직장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보통 낚시를 가는데요. 한 1년에 한 10분에서 한 15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트 예약은 어떻게 하느냐? 예약은 멤버 한 사람당 4번의 예약을 유지를 할수 있어요. 한번 쓰고 나면 3개 되잖아요. 그럼 또 하나를 예약을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좀 사람들이 몰리지만 주중에는 보트가 아주 널널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팅 시즌이 어떻게 되냐? 남부나 서부 이런 지방은 1년 내내 따뜻하죠. 이런 지방은 1년 내내 이제 보트클럽이 오픈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거는 북동부 지역인데요. 겨울 동안 아주 춥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겨울 동안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5월에 열어서 10월 말에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제 문을 닫을 때도 우레비는 계속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원권이 사라집니다. 저는 보트클럽을 친구들하고 같이 비용도 공유하면서, 쉐어하면서, 이렇게 한 2년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0월 달, 이제 이번 달, 뭐, 이번 달에 이제 또 보트클럽은 또 문을 닫아요, 북동부에서는. 2023년도, 보나기 컵 보트클럽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 5월에서 10월 6개월까지죠. 배낚시 예상 횟수는 약 10에서 15회 정도 될것 같고요. 예상 연회비는 1인당 한 1200불 정도 됩니다. 지금 한 현재 모집을 한 5명이서 운영을 하려고 해요. 이번 2023년도에는 현재 4명이 지금 확보된 상황이고요. 한 명을 더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너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보나기 보트클럽에서는 고기를 잡으려고 아주 열심히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고기도 중요하지만 고기도 잡는 것도 재밌지만 같이 이제 배낚시 하면서
소셜하고 힐링하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힐링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고기만 보는 사람은 저희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뭐 1년에 몇 분을 1년 해비얼 이만큼에 몇 분을 뭐 낚시를 해야 되고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연회비를 내고 낚시를 못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공짜로 태우십니다. 이런 낭만을 가지신 분들만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트클럽을 어떻게 회원권을 획득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보트라는 것이 어차피 혼자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하시려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재미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다면 아주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날씨가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낚시도 하시고 자연도 즐기고 하시면서 즐거운 낚시, 안전한 낚시, 행복한 낚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